국민연금 제도를 이대로 두면 2055년 기금이 고갈된다는 게 정부 전망인데요. 이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기 위한 밑그림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습니다. 임지희 기자입니다. 핵심 숫자를 뺀 채 개혁안을 국회로 넘겨 논의는 공회전을 거듭했습니다. 다시 불을 지핀 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동해가스매장 발표 이후 두 달 만에 국정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세대 간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노후소득 보장을 3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9%의 보험료율이 일괄 적용됩니다. 이를 청년층은 덜 내고 장년층은 더 내게 해 목표 보험료율에 도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추겠다는 계산입니다. 연금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 안정화 장치도 도입됩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자동으로 납부액은 올리고 수급액은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는 명문화 방안도 추진됩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혜택은 늘리고 임기 내 월 40만 원의 기초연금 인상도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줄어들지 않게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개인연금에 대해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논의의 불씨는 되살렸지만 개혁까진 갈 길이 멉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게 최우선입니다. 국민들이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청년층에서와 제 보험료율이 더 천천히 오르네 하면서 과연 좋아할까? 불만은 그렇게 잠재울 수는 없을 것 같다. 윤 대통령은 개혁 과정이 험난한 여정이 될 거라며 국회의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임지희입니다.